EC 테이블을 만드는 데 있어서 먼저 그 재단을 하고, 재단이라는 게 지금 이거 한 장씩을 여러분들이 쓰실 건데, 여기서 이제 이걸 자르는 거예요. 이 부품들이 이렇게, 예,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 모양을 적어고요. 다 보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비, 이 장이 이렇게 잘라내면은 두 장에서 여섯 장. 요거. 그러니까 위아래, 그 다음에 밖, 이쪽으로 보이는 사이드 두 개, 그다음에 옆에 얇은 거 두 개, 여섯 개를 갖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 조립을 하는데, 조립하는데 이렇게 목심, 이거 도미노라고 부르는데, 이 목심을 갖다가 이제 구멍을 해서 다 박아. 그래서 여기다 글루를 쫙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최종 각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일단은 지금, 나중에 여러분이 해야 되면은 이런 모양을 그리고, 그건 디자인을 했을 때는, 지금은 이 디자인을 하지만, 그러면 이제 한 장 한 장 어떤 크기의 부품들이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이 나무판에다가 어떻게 배치해서 자르면은 제일 좋을지, 제일 이제 낭비가 없게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여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대로 할 거예요. 이런 거면은 이제 이 350에 이게 전부 다 밀리미터로 얘기한다, 각으로 했어요. 그래서 350에 500, 이 두 장,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155에 514가 두 장. 그 다음에 40이라는 게 40mm니까 4cm죠. 이게 모든 게 이제 직사각형이잖아요. 직사각형. 네? 전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각도가 90도가 딱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하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다 나무를 놓고, 나무를 이제 이따 약간 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타고 이렇게 쭉 가면서, 자르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잘리겠죠. 그 다음에 나무를 밀고, 또 자르는 거예요. 뒤로 다시 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전원 다 뺐는데, 이건 저런 있고,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내리면은, 내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쭉 밀면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 손이 여기 가고, 날은 밑에 있고 하니까 다칠 건 없어요. 뭐 이상한 행동만 안 하거나.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직각자 있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케이블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나무가 있다가 이제 이렇게 놓을 거고, 이건 이제 그냥 이렇게 흔히 나게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놓여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놓고, 여기를 자르니까 이 각도하고, 이거하고 이거가 90도가 딱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그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90도가 됐나 보면은 약간 틀어져 있죠. 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걸 맞춰야 되는데 이 각도로 조절해요. 이걸 풀고 풀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각도가 약간 틀렸으니까 이걸 맞춰주는데. 이렇게 해서 자르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하나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처음에 잘라드린 게 350mm. 네. 350. 그럼 여기서부터 재야 되나요? 저쪽에서 재야 돼요? 350.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이쪽에서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350을 딱 쟀어. 이게 350이다. 네. 그래서 이거 딱 맞춰서 자르면 350이 나올 거예요. 아, 아닐 수도 있겠다. 여기. 어? 여기 날이 지날 때. 네. 날만큼 없어져.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저쪽에서 잘라야지. 아. 이렇게 해서 자르겠어요. 한
한번 그래서 이제 요걸 여기다 딱 맞춰보세요. 여기 와보세요. 이게 자른 깊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mm로 세팅을 했어요. 근데 이 자체의 이 두께는 18mm예요. 그러니까 약간 더 깊게, 확실하게 잘리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가면서 이렇게 쭉 자릅니다. 이렇게. 네. 이게 뭐냐면은,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한번 350이라고 지금 재서 자르잖아요. 두 번 다시 잴 필요가 없이, 여기다 딱 맞춰놓으면은, 두 번째 자르는 건 여기다 딱 대고 자릅니다. 이렇게 하나 더 잘라야죠. 위아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잴 필요 없이 그냥 이걸 믿고 자르는 거예요.